피코크 차돌박이 깍두기 볶음밥. 전 피코크 낙지볶음밥 새우볶음밥도 사서 먹어보니 맛이 좋아서 몇 번 구입해서 먹다가 피코크에서 스크램블 베이컨 볶음밥도 먹어보았는데요. 오. 깍두기 볶음밥이라고 피코크 볶음밥이 보이더군요. 늘 말하지만 그것도 할인하고 있었습니다. 구입하고 보니 그냥 볶음밥이 아니라 차돌박이 깍두기 볶음밥이더군요. 피코크 차돌박이 깍두기 볶음밥 4인분 11,960원 30% 할인으로 8,372원 결제. 840g 1,700kcal 차돌박이 15.15% 1인분 정가 금액 2,990원 할인 금액 2,093원 240g 425kcal. 왜 식당에 가면 요즘 모든 마무리가 볶음밥이 되어버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? 식당에서 볶음밥 잘 먹지 않던 작은 아들도 요즘은 볶음밥을 꼭 시켜 먹고 하니 차돌박이 볶음밥도 궁금해지더군요. 고깃결이 살아있는 차돌박이에 듬뿍 넣어 고소한 풍미를 더해 고깃집 명품 마무리 볶음밥 맛 그대로 재현해 즐길 수 있습니다. 거봉지를 오픈하면 1인분씩 포장되어 있는 볶음밥입니다. 여기서 조리법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. 거꾸지에는 글이 되어 있더군요. 전자레인지 4분 조리만 적혀 있는데요. 개별 포장된 곳에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. 큰 봉지에 없기에 뭔가 했더니 하나하나 먹을 때 보기 좋게 개별 포장의 조리법이 적혀 있더군요. 전자레인지와 프라이팬으로 데워 먹는 조리법 두 가지였습니다. 평생 친구는 볶음밥을 하기 전 버터를 녹여주었더군요. 위에 차돌박이 깍두기 볶음밥을 2인분 넣어주었습니다. 대충 4분만 볶으면 된다 하는데요. 고기 넣고 밥알이 살아있게 조리하고 싶다면 4분은 지나간다 합니다. 여기서 식당처럼 눌러붙은 누룽지 느낌을 내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. 이번에는 그냥 볶아주기만 하더군요. 볶음밥에 같이 곁들여 먹기 위해 오뎅탕도 끓여주고 있었습니다. 소분해서 담아준 후 깨도 솔솔 뿌려주었습니다. 이날 반찬은 알타리 무김치와 양파장아찌 그리고 국으로 아까 끓여준 오뎅계란국이랍니다. 평생 친구는 볶음밥도 김치와 먹기에 늘 김치는 나와있답니다. 히히, 단맛도 있고 차돌박이도 은근 많이 들어있어서 저는 괜찮았는데요. 평생 친구는 역시 약간 더 시큼함과 맛이 보통보다는 더 강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합니다. 만약 더 추가한다면 신김치를 더 넣고 싶다고. 식당마다 마무리 볶음밥 들어가는 것이 살짝씩 틀리지만 깻잎과 김 그리고 신김치를 더 넣고 볶아주면 비슷하게 될 것 같다며 그냥 볶는 것보다는 다음에 그리 해야 마무리 볶음밥 맛이 날 것 같다 합니다. 차돌박이가 많이 들어있는 볶음밥 거기에 단맛도 있는 보통의 볶음밥은 마무리 볶음밥보다는 일반적인 볶음밥 맛이었습니다. 개인적인 입맛에는 더 김치와 그 외의 재료를 넣은 후 식당처럼 누룽지까지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볶음밥이 완성될 것 같았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